정부가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부는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해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후 성실대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혁신 창업을 통한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혁신 성장의 일환으로 발표된 첫 번째 대책입니다. 정부는 우선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신규 조성해 국내 모험 자본 공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해당 펀드는 성장 단계별로 투자 대상을 차별화해 모태 펀드와 성장 사다리 펀드에 설치 운영하고 보통주 투자 비중 확대 등 모험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혁신 모험 펀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20조 원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등과 민간 자금이 20조 원대 자금 공급 연계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은퇴자들의 창업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 공제 구간과 공제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또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합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 예산도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창업 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민간 주도로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합니다. 지금까지 숭실대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진규입니다.